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이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먹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한국말에 밥심으로 산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들은, 국민들은 그럽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지도자도 밥이 보약일 거고, 또 밥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의 식성은 어떤 것이냐? 지금 20대 대통령 나오신 분들 그냥 다니시면서 유세하고 바쁘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표를 어떻게 그러자면 식당도 들려야 되고 먹거리도 드셔야 됩니다. 평생 먹어보지 않은 시장 가셔서 어묵도 들어보시고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물건도 만나보시고 그거 표를 위해서 한 번씩 한다면 안 되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도 그런 거 가끔 보여주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우러나서 그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나오신 분들의 식성도 알아보고 지난 대통령들은 어떤 식성이었냐. 뭐 대통령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잖아요. 코로나가 하루 10만 명이 넘고요. 내놓으라 다 대통령 되겠다고 동네가 다 시끄럽고요. 뭐 하나가 뻥 해서 가슴에 뚫리는 게 없고 우리 다 뭘 먹을까? 뭐를 먹어 한 끼 때울까? 걱정하는 우리 서민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그냥 반찬으로 대통령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아주 가볍게 좀 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선호해서 자주 먹으셨던 게 현미떡국이랍니다. 현미떡국. 현미떡국인데 황태머리하고 껍데기하고 무 넣어서 이제 국물 우려내서 그 국물에다가 현미떡을 썰었던 것, 그런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잘 드셨답니다. 그래서 부인 프란치스카 여사가 건강을 위해서 그 돼지고기, 고추장, 김치 넣어서 두리치기를 직접 해서 또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입니다만 곰탕, 비빔밥 이렇게 그냥 여러 찬을 놓고 먹는 것보다가 이 섞어서 먹는 것을 좋아했던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시골이나 아니면 이런 바가지 같은 크단 양푼에다가 그냥 비듬나물 넣고 보리밥 해서 된장, 고추장 넣어서 쓱쓱 비벼서 막걸리 하고 이렇게 같이 한 잔 먹는 거.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경제개발 5개년 때문에 전국에 많이 다니시면서 진짜 따로 이렇게 상을 차린 게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이런 걸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빨리 서민들 음식과 같이 많이 먹었던 분입니다. 오늘 잠깐 했지만 그 최규하 대통령은 국수, 콩자반, 꽁치, 냉면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냉면에다가 그 냉면 라면에 꽁치를 넣어서 끓여서 그 조금 비리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라면에 꽁치를 넣어서 자주 잘 드셨답니다. 여기 좀 특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있습니다. 아주 이 양반이 대통령 중에는 제일 육식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갈비를 아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고요. 거기 가다 보니까 뭐 강된장에 시래기국 국물 해서 들으셨던 분이고요.
그 노태우 대통령은 콩나물국밥, 아욱국, 그리고 그 돼지고기 자작해가지고 만든 떡갈비, 요걸 자주 들으셨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신 분이 뭐라 콩나물국밥하고 아욱국을 이렇게 잘 드셨다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은 이 바다, 그, 생선 종류를 참 이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생선, 도미, 생선 중에 줘서 도미찜, 또 도미 미역국. 또 그 양반이 유명하잖아요. 그 닉네임으로 칼국수 대통령. 그래서 모든 분들, 국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칼국수 한 그릇씩. 이거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여론이 사람들에서 뭐, 칼국수 먹으러 한번 갈까? 이런. 일반 박정희 대통령도 평상시는 이렇게 비빔밥, 뭐, 곰탕 이렇게 잘 드셨는데, 청와대에 초청해서, 국민들을 초청해서 뭘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음식을 대접을 잘 했답니다. 왜? 초청해서 손님 대접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서민처럼 먹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 하나 불러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고기 한 점 안 주고 그냥 칼국수 한 그릇 줬다고 그때 문 얘기도 많이 씁니다. 또 유명한 것은 하루는 주방장이 그 도미 생선을 좋아하시니까 도미 미역국, 도미찜도 많이 하면서 그 도미찜하고 도미 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대가리 어디 갔노?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도미 대가리가 어디 갔나? 그 양반은 몸뚱아리를 안 먹고 도미찜, 도미구이도 머리를 구워서 줘야 들었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앞에 갔다 놓으니까 주방장한테 대가리 어디 갔노? 하던 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섬에서 있어서 그런지 홍어회를 또 낙지, 뭐 된장 이런 거참 좋아하셨는데 이분은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틀립니다. 그때 주방장이 문국장이라고 계셨던데 며칠 전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생선 머리를 찜을 해서 좋아하니까 그 머리찜이 좋은갑다 해서 문국장도 도미 머리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니까 문국장 살덩이는 네가 먹었노? 이래더랍니다. 먹었지 이래더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머리는 안 먹고 살 그 중간에 몸뚱아리를 드셨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대가리, 김대중 대통령은 몸뚱이. 이것도 그냥 뭐 그거 대가리 못 두고 몸뚱이.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한번 어떤 걸 먹었겠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분들이 똑같아. 우리가 표 하나 찍어서 가셨는데 뭐 이상한, 옛날 같으면 수라상이라고 얘기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서민적, 장터 국밥을 참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소고기 외 장터 국밥, 안성 국밥, 요래서 나오듯이 장터 국밥, 그리고 삼계탕. 그래서 모든 음식이 시원하고 칼칼한 음식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바베큐가를 좋아하시다. 그래서 뭐 청와대는 그 뜰에 아주 바비큐 하기 참 좋은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주 거진 계시면 바베큐 삼겹살이라고 그 날계란 다 깨놓고 간장에 게장 껍데기 해가지고 안에 쏙 빼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요것도 이명박 씨는 잘했고 비빔냉면 이렇게 드셨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원래 여러분들 혼밥으로는 유명한 같이 여러 사람하고 먹어본 일은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들으셔도 몇 끼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현미밥에 채식을 주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채식에서 제일 좋은 게 드름나물을 그렇게 잘 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직 지금 대통령,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특이하게 뭐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런 건 없는데, 가정식 백반, 가정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백반 정도 하고, 그냥 가끔 두루치기나, 해산물, 생선조림, 이렇게 평 뭐 특이하게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요새 대통령들은 20대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들은 식성이 어떠냐?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새 지금 얼마 전부터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국민들한테 의식 주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꾸 요새는 부동산에서 집 문제 얘기하고 잠자는 문제, 집 문제 자꾸 하는 건 잠자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재테크가 돼. 저게 돈을 버는 수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에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 의식주 중에 뭘 먹어야 살잖아요. 아파트 다 들어가 있어도 뭘 먹어야. 근데 요새는 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뭔 공약 하나도 없대. 아니, 건물에 자꾸 하는 건축물에 따른 건데, 요새 농산물 올라가는 거 얼마인지 올라가는지 알아요? 저희는 지금 것도 뭐 이틀에 한 번씩은 마트에 가서 뭐 삽니다. 콩나물 사고 수보도 사고 하는데, 그전엔 이렇게 사면 얼마 사면 돼? 저 어떤 때는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안 사는데도 전부랑 비슷하게 샀는데 가격이 틀려. 뭐가 이렇게 올렸나? 이러니까 쟤 많이 올렸습니다, 스님. 이래요. 이거는 천둥지처럼 올라가고. 뭐 집처럼 뭐 1억, 2억, 10억, 20억 얘기가 한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뭐 몇백억 뭐 부자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나와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콩나물 하나에 그까지 1,000원, 2,000원 뭐 이거 오르고 내린 거 그까지 신경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서민들은 이게 주거의 문제보다가 식의 문제 생각도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못하는 사람들 걱정은 하는데, 그럼 다 운영을 못하는 그 주인들 걱정은 하는데, 지금 대통령들이. 그냥 국민들이 먹는 데 대한 걱정은 왜 안 하노? 그 공약 좀 해야지. 농산물 거짐 다 가면 국산 농산물 거짐 다 중국산 들어와 있죠. 쌀 있고 거짐 들어와 있죠.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순수한 한국 토종 농산물은 어떻게 개발해서 다시 역순해서 더 맛있는 곡식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내겠다. 뭐 무슨 AI 산업이니 디지털 시대니 디지털 경제 어제 얘기하대. 디지털 경제라면 그만큼 쉽게 될 수 있는 AI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생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유통하고 그것을 어떻게 농산물 생산에 적응을 시키고 농민들 문제에 그걸 적응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시골 가면 그냥 경운기에 털털거리고 지는 60년 전에 털털거리는 경운기 끌고 농사 짓는 데도 많아요. 식당하는 식당 주인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입달린 5,100만 다 하루 세 번씩 뭘 먹고 살잖아요. 이 먹고 사는 먹거리 하는 사람들의 걱정도 좀 해주시라고. 북핵이나 부동산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라도 이 먹거리 공략 좀 해주세요. 먹거리 어떻게 해서
음식물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서 영창을 10년 무기징역까지 때린다. 제일 나쁜 게 먹거리 걱정. 미국 같은 데는 주식을 팔고 사는 건 세금 안 붙이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요만한 모닝빵 있잖아요. 여기서 하루 아침에 가서 사면 1,500원이야. 미국은 1불, 우리나라 1,150원 6개 줘요, 아침에.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 하나도 안 붙여요, 그걸. 애들한테 우유 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 100ml 요가 미국 가면 2만 7천 원, 1,000ml 사. 1,000ml 사도 남아. 그 애들이 주식이니까. 뭐, 이런 거 좀 배워서 공략 좀 하면, 그 우리 지도자감 아니나? 뭐를, 누가 무슨 카드 가지고 무슨 뭐 초밥을 시켰는지 무슨 뭐 이건 무슨 카드인데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아이고, 유치하다.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찌그덕거리는 게. 우리가 뭘 먹고 살잖아요. 뭘 먹고 5,100만 명이 먹어야 돼. 잠은 안 자고 집은 없더라도 먹어야 된다고요. 밖에서 자고 아파트 없어서 밖에서 거적대기를 사고 깔아도. 내가 지금 올해 대통령 나온 분들한테 그 사람들 식성 얘기하려고 보더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화가 나고 신경질 나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라도요, 우리 5,100만 국민들이 먹고 살서 하루 세 끼 꼭꼭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얘기 좀 해요. 이재명식 집밥 좋아하고 채식 위주랍니다.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서 호박죽, 감자, 수제비 꼴도 보기 싫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손으로 맺은 국수에다가 열무 좀 넣고요. 오이 좀 썰어서 차게 해서 했던 국수는 어머니 생각나니까 먹고 싶답니다. 그건 뭐 부인이 해줄 것이고요. 윤석열 씨는 대식가랍니다. 어떤 건 뭐 잘 드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이 저희가 황소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식가니까 맛도 잘 하신대. 그리고 혼자 계셨으니까 그 요리도 잘 하신대. 그러니까 대식가고 미식가들은, 보통 대식가들은 요리를 못해도 미식가들은 요리를 합니다. 왜? 미식가는 내가 내 입에 맞춰서 보니까. 그 김치찌개도 자주 잘 해 드신다고 그래요. 김건희 씨가 부인이지 아마, 뭐, 자주 안 나오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잘 만나서 그 주방에 가서 진짜 그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니까 편하시겠네. 안철수 씨는 설렁탕, 굵은 국수, 수제비, 음식을 좀 급하게 빨리 먹는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를 하시고, 뭐 이런 직업의 의식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하는 분들, 뭐 이런데 한 군데 몰두하는 분들은 음식에 몰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 뺏기는 걸 싫어해요. 대식가, 미식가들은요, 그걸 은밀히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집어넣으면 약식 뜨고 난 그 시간에 그걸 음식을 놓고 이 콩이니 파치니 다니 쓰니 맛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을 아니 하는 성격이 그 영 그것도 직업의식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들 수 있는 거 굵은 국수, 수제비, 설렁탕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하고요. 뭐 다른 분들도 하루 세 끼 드시면서 뭐 못 먹는 거 없이 다 잘 드신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 정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가 나오시는 14분 선거 다 끝난 날까지 표 하나 얻으려고 식사 굶지 마시고요. 열심히 챙기면 식사하러 가서 식당에 앉아 있어도 표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대충 챙겨 드셔서 내준 게 건강, 대통령 되신 후에 건강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큰 실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꼭 건강 챙기시고, 3월 9일 날 지나서 14대 1 한 번 드시고, 13번에 안 드셔도 서로 협력하셔서 가끔 동지애, 우리 전우회처럼 대통령 후보 동지애를 발휘해서 청와대에 우리 이번에 다음에 그 뭐냐 그 토론회 때 모여서 얘기해. 우리 14대 1이 끝난 뒤에라도 뭐 요새 인기 있는 네 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뭐 저 이 한 1분기 한 번이라든가 다섯 5년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같이 선거에 나왔던 15분 한 분씩 다 한번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나라 걱정했던 거 저부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나는 내가 대통령 되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내가 얘기했던 거 내 대통령 안 되니까 네가 써먹으면 네 인기 얻으니까 이렇게 소인배처럼 하지 말고 어쨌든 식사 잘 챙기시고 나머지 시간에 진짜 국민들 먹거리 공약 꼭 좀 한번 해주시고요. 방송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다음 때 질문 때 꼭 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나라 걱정하시는데 끝까지 건강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